오케이! 여러분들, 이어서 라면을 또 먹어볼 텐데, 이번에는 컵라면이 아니. 컵라면 아니고 뭐죠? 이런 건 뭐라고 하죠? 네, 봉지라면. 봉지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네, 여기 적혀있는 거 보면은, garlic paper. 라고 적혀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먼저 보시면은, 뭐,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볼게요. 면도 뭐, 잘 끓였죠, 아주. 아우, 이거는 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갈릭과 페이퍼 들어갔잖아요. 어디 갔죠?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생면. 생면을 씹다가 나중에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매운 향만 돌아요. 아무 맛이 없어. 이게 아니고 그냥 맛이 없어요. 그 무슨 어떠한 맛이라고 칭하기가 되게 모호한 맛? 그래서 평점 매기도록 할게요. 이거는 2점.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 오케이! 다음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르르르르 끓이고 있죠? 이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열어다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스프. 됐고, 면을 넣습니다. 저는 야채 이런 것들. 이거는 좀 물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스프입니다. 일단 풍기는 냄새는, 고수. 고수,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 좋아하진 않아요. 하고 일단 면을 보시면 이게 좀 면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해요. 딱 쌀국수의 맛입니다. 쌀국수의 맛이고 면 자체에도 맛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고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향이 좀 강해요. 국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벌칙인가요? 이거? 고수 맛이네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점은, 2.5점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고수가 조금 맛있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사실 기대해볼 라면입니다. 바로, 시사미 데리야끼! 뚜뚜! 겉보기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니까. 심플리. 일단 막 근데 이거 참 뭔가 손으로 뜯기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이거 세 개 그리고 이 뭔가 여기에 다 야스 설명서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도 찰떡같이 이해해 버리죠. 일단 깨가 참 많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 참 좋아한대요. 깨가 참 좋아. 짝짝짝. 외국 라면은 다 기본적으로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나 봐요. 전자레인지 돌려볼까요? 한번 90초. 어허, 조리 시작. 됐습니다. 90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뜨거. 와, 뜨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자레인지 90초 돌려. 뜨거. 오 마이 갓. 바보 아니야? 이거 열면서 여기를 닫고 여기를 열고 있는데. 와, 거의 뭐 면이 거의 뭐 용암에 들어갔다 나왔죠? 일단 이게 지금 비비고 있는데 향이 엄청 강해요. 어우 시사미, 어우 시사미. 참깨라고요? 들어갔구나 시사미가. 세사미. 세사미. 땡큐 세사미. 오케이. 90초 돌린 보람이 있죠? 면자체를 아주 굉장히 땡글땡글 하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냄새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데리야끼라고 적혀있었잖아요. 데리야끼 맛은 납니다. 참깨 데리야끼인데 참깨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먹으면 시큼해요. 약간 식초를 버무린 것 같아요. 식초를 약간 버무린 것 같이. 일단 평점을 내기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5점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야. 아우 미안해 시사미 데리야끼. 넌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다음 라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스 라멘만 남았습니다. 아 정말 수많은 라멘을 먹으면서 듣고 왔는데 아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리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긍정적인 상민이니까요. Very kind. 오케이. 똠양꿍이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 3대 요리 중에 속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뭐 개인적인 또 얘기를 하자면 똠양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리뷰니까 들어가야죠. 이건 뭐 스프가 아니고 거의 뭐 약이죠. 약. 면 자체가 엄청 얇아요. 실처럼.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아. 스프부터 똠양의 향이 느껴집니다. 벌써 태국에 온 것 같아요. 자, 무릎 부족한데요? 큰일 났네. 오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맛인지 솔직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면은 굉장히 얇습니다. 먹어볼게요. 어우 짜. 어우. 아, 향신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향신료 향이 엄청 강했는데 이거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니들이 향신료가 많다고? 먹어볼래? 먹어봤어? 평점 저는 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점 가겠습니다. 똠양꿍 안녕.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라면 먹방 그리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상민이가 어떤 세계 여행을 떠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상민이가 이런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댓글 같은 거 채팅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Peace Crusty Oh yeah.